다 보였는데 오로지 그 소년만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의아한데. 네, 의아하게 생각하실만 하죠. 소녀는 분명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눈을 뜬 후 소녀의 곁에 있겠다는 그 약속을. 그러니까 각막으로서 소녀의 곁에 있는 거겠죠? 분명 저와 굳게 약속했는데 어째서 그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소녀의 목이 메이기 시작한다. 아마 뭔가 바쁜 일이 생겼다거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전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그가 어떻게 됐냐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은 누구냐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었다고요? 두 분은 의문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웃에 그런 아이가 있었냐고요. 신진대강님 시청해 감사드립니다. 쇼진 간직할게요. 고마워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좀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죠. 그리고 말했어요. 두 분 다 제게 친구가 있었던 걸 몰랐냐고요. 게다가 분명 수술에 대해 그 사람이 제안하러 갔었고 그래서 결정을 내렸지 않냐고요. 어째서 부모님들은 그의 존재를 갑자기 까맣게 잊은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척 해달라고 한 거겠죠, 그 소년이? 전 다시 옆에 계신 의사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역시 모르신다 하셨죠. 다시 제가 예전에 함께 병원에 온 적 있었는데 기억나지 않냐 물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확실히 뭔가 이상한데. 난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단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후 당장 그의 집을 찾아가 봤어요. 소년을 만났나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두드려도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현관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뜻밖에도 잠겨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갔고 눈앞에 보이는 건 그저 텅텅 빈 집안뿐이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럴 수가. 마치 지나가던 이웃이 저를 보고 얘기하길. 헐! 어떻게 된 거야? 이웃마저 이러면 조금. 어잉? 이 집은 빈 지가 제법 오래됐고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소녀의 감정이 격해졌다.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다들 그렇게 갑자기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따스한 사람이,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제 손에는 아직도 그의 따스한 감촉이 느껴질 지경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냐고요? 설마 제 기억이 혼란이 왔던 걸까요? 아니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와 함께 보내던 시간이 절대 거짓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녔고 그렇게 다녀간 곳마다 아직도 그의 숨결이 남아있는데. 그가 나에게 읽어줬던 수많은 책들과 그 속에 적혀있던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나요? 그날 그가 저에게 했던 약속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녀는 잔뜩 격양된 감정을 억지로 추스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결국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함께한 지가 제법 오래됐었지만 우린 그 흔한 사진 한 장도 남겨두지 않았었죠. 전 두렵기 시작했어요. 저의 머리에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와 함께했던 일이 실은 저의 망상은 아니었는지, 정말 그가 실제로 존재하긴 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은 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후 전 매일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를 기억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다들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해 아예 몰랐어요. 부모님은 매일 제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녀의 간곡한 이야기를 들으니 뭐라 할 말이 없어진다. 쿠시님, 초콜릿 20개 감사드립니다. 초진 간직할게요. 고마워요. 그럼 다시 문제입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 문제예요. 그럼 갑니다. 마지막이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몰라요. 당신은 지금껏 그 사람에 대한 얘기한 모든 내용이 다 허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겠다. 답을 알아냈어. 그쪽은 정말 제가 답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게 뭔지 듣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저의 추리를 들어보시죠. 네, 부탁드려요. 뭐죠? 진짜 셜록이세요? 코난도네요. 알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당신 혹시 소년이 했던 말을 의심해 본 적 있어요? 네? 이를테면 집에만 갇혀 지내는 이유. 분명 그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죠? 그거 분명 거짓말이었을지도 몰라요. 이럴 줄 알았어. 잘 생각해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부모님이 모두 퇴직하고 집에 계신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네, 아무래도. 허나 만약 소년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추가됐어, 뭔가 추가됐어. 소년이 그쪽에게 수술을 권할 당시에 그 역시 그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었겠죠? 뭐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그 소년도 제법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겠죠.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라면 자신의 각막을 당신에게 기증하기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수술하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기로 한 걸 테고요. 뭘 하고 줄다. 사망! 그는 분명 그의 부모와 당신의 부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당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물었을 때 그들은 전부. 예, 떠서 떠서 사망. 사망 플래그. 따라서 저의 마지막 답은. 스테이지 클리어. 그 소년은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요. 그는. 거짓말. 어째서 그런다며 제게. 미안. 하지만 난 그쪽이 이미 이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런 가능성은. 하지만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소녀의 눈물이 비로소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어째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전 이 답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존재했던 것이 맞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소녀의 눈물이 그녀의 옷자락까지 모두 적시고 있다. 그녀를 위로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녀가 울분을 모두 토해내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 보인다. 그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꼭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날 좋은 곳에 데려다 준다고 했고 책도 많이 사준다고 했고 그랬으면서 그 사람은 왜? 전 이제 혼자 낯선 곳도 갈 수 있고 혼자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는데 다시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모든 게 장난이라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는 역시 돌아오지 않겠죠? 전 처음에 그가 단지 저희 눈이 되어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앞을 볼 수 있게 된 이상 이젠 그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 사람이 말했었죠. 다시 한번 나에게 세상을 보게 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다뇨! 전 단지 그 사람의 목소리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그 온화하고 따스한 목소리밖에 영원히 그의 얼굴을 볼 수도 없다니.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건 유일한 게 눈앞에 있는 이 찬란한 빛뿐이라네. 당장 눈앞에 어둠만이 존재하던 때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지만 왜 이미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야? 소녀는 다소 안정된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 손목을 어루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듯 눈물을 흘렸다. 울고 싶다면 좀 더 큰 소리를 내서 확 울어버려도 돼요. 그녀의 우는 모습을 보다 난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다. 사실 소녀의 이야기처럼 안타까운 사례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다. 허나 그때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단지 위로를 해주는 것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일은 또 있어? 내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 소녀는 거의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죄송해요. 면전에서 너무 예의 없게 행동한 것 같네요. 괜찮아요. 저는 여태껏 계속 그 사람이 죽었을 거란 괴로운 상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게 됐어요. 이 기차의 종점에 있다는 신비한 절경을 구경하며 마음을 치유해보려고. 그랬었구나. 쿠시님 초콜릿 5개 감사드립니다. 소진 간직할게요. 고마워요. 어쨌든 감사해요. 말상대를 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어요. 아니, 나야말로 고마웠어요. 자, 그럼 슬슬 시간이 됐군요. 응? 실례지만 차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에?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 시간이 벌써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만 계속 얘기를 나누느라 미처 하지 못했지만 자, 차표를 검사하겠습니다, 손님. 헐! 이게 반전인데? 헐! 잠깐만요. 당신 분명 차표 검사하는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표 검사가 가능한 직책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어서 차표를 보여주시죠. 전... 소녀는 긴장한 눈빛으로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설마 차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혹시 무임승차를 하신 거 아닌가요? 어, 예지력 상승다, 예지력 상승. 아니, 그게... 저게... 그렇다면 큰일이네요. 잘 아시겠지만 제 7호차는 요금이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만... 그냥 표를 분실한 걸로 쳐서 제가 임의로 다시 끊어드린다 해도 분명 집이 그렇게 잘 살진 못한다고 했었고 지금 당장 수중에 그렇게 큰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소녀가 불안한 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손님께 당장 하차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잠깐만요! 하차라는 두 단어를 들은 소녀는 급히 내 말을 꺼내며 소리쳤다.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치만 부탁드려요. 한 번만 절 봐주실 순 없나요? 저 어떻게든 이 기차를 타고 싶었어요. 종점에 가고 싶었다고요. 그건 네 사정이지. 야, 그건 그거 돈은 돈이지. 봐달라. 뭐 못해줄 건 없지만 대가는? 이유는?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고통을 견뎌낼 수 없어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쥐었다. 제발 절 믿어주세요. 또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난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다. 좋아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요금은 그쪽의 이야기를 들은 걸로 대신하도록 하죠.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감사합니다. 내 대답을 들은 소녀는 정말 기뻐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짓은 하지 않을게요. 소녀는 나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그녀를 봐주기로 한 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소녀는 기뻐하고 있다. 아마 내 선택이 옳았겠지. 난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일 뿐 상대의 속마음까지는 꿰뚫어보지 못하니까. 그러니 상대가 기쁜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뭐 아무렴 상관없다. 그럼 지금까지 실례했습니다. 전 다음 칸으로 가볼게요. 아, 네. 수고하세요. 소녀는 일어나서 나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 후 다시 자리에 앉았다. 헐. 기차 안은 여전히 덜컹거리는 소리로 가득하다. 창밖의 햇빛은 여전히 눈부시다. 소녀는 모자챙을 살짝 잡아당겨 햇빛을 가린다. 처음 만났을 때 모습 그대로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기차는 종점에 도착할 것이다. 기차에서 내리고 나면 과연 소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을까? 글쎄, 나로선 알 수가 없다. 난 어깨를 쫙 펴고 다음 칸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 칸에는 또 다른 손님이 있겠지?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이들의 여행. 오늘 게임들이 두 개가 다 힐링힐링한 게임이네요. 베넨이야? 이게 뭐야? 엥? 잠깐만. 헐퀴! 아, 진짜? 아, 다행이다. 나 진심 당황했어, 진심. 아, 저게 나야? 저게 난가 봐.